목표 확인. 충성! 현장 지원이야! 계속 수 Thank you.
목표 확인. 무릎 꿇어. 야! 교전을 시작합니다. 무릎 꿇어. 훈련처럼 만든다면 이길 수 있어. 내 앞에서 살아가버려! 예상대로 된 보급품 있어. 유료지만. 총성! 오랜만이야. 인공성대를 가져온 거지? 이리 줘. 내가 직접 그 크레이지 닥터 정도연 씨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비행기엔 매드 사이언티스트 정도연 씨가 그랬어. 인공성대들을 개조해서 좀 더 파워풀한 초음파를 발생시키게끔 만든 뒤 내 핵사부사의 바퀴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개조된 핵사부사로 활주로를 주행하면
울트라한 초음파가 공항 전역에 퍼질 거래. 내 말을 그 크레이지한 사람한테 맡기는 건 쉽지만 비상 상황이니 I understand. 하지만 분석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대. 네가 다시 한번 탑승동 외부에 나가서 적의 공격을 방어해줘. 플리즈. 우린 언젠가 비행기보다 빨라질 거야. 물건 이번 매매 데이터도 컴퓨터에 등록해놓죠. 대테러 기술 당신의 무사 기환을 기원하겠어요. 목표 확인. 집중탄 생성.
예상대로 된 것. 임무 수고했어. 또 봐. 방심하... 어서 오게. 자네가 수고하는 사이에 정도연 요원이 인공성대의 분석을 끝마쳤어. 인공성대를 개조해서 만든 초음파 발생장치도 이미 선우란 요원의 오토바이에 설치됐네. 곧 본격적으로 공생수 박멸작전이 시작될 거야. 선우란 요원의 주행과 함께 말이지. 그러니 같이 결과를 지켜보세나. 방심하지 말게. 방금 전에 특경대 정찰병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네. 기쁜 소식이야. 선우란 요원의 주행 결과 공생수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군. 선우란 요원의 오토바이가 발생시킨 강력한 초음파가 놈들의 피아식별 능력을 떨어뜨린 결과야. 이제 공생수는 같은 편인 테러리스트까지도 공격하게 됐어. 이걸로 한시름 덜었군. 과연 그럴까? 학살자 데이비드. 이건 무전제킹군. 이리나인가? 꽤나 유능한 부하들을 두고 있군, 학살자. 우리 측의 공생수들 대부분이 힘을 잃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흉포한 말은 내가 몸소 길들여지겠다. 그 미간에 화살을 박아넣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무전을 끊어버렸군. 무슨 속셈이지? 아, 데이비드씨, 큰일이에요! 송은이 경정, 무슨 일이지? 탑승동 외부에서 그 테러리스트의 대장이 우라니의 핵사부사를 저격하고 있어요. 우라니가 어떻게 계속 피하고는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결국 우라니가 당하고 말 거예요. 그녀가 당하게 놔둬서는 안 되네. 자네가 나가줘야겠어. 알겠습니다. 즉시 출동할게요, 지부장님. 그래, 부탁하네. 탑승동 외부에 나가서 이리나의 저격을 막아주게. 이 싸움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네. 많이 서. 물건도 물건이나 데이터가 필요해지면 또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군요.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양심 없는 과학을 벌여주세요. 니하오, 샤오린이에요.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중성, 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이야.
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차! 책! 집속한 생성! 전자의 폭풍이다! 로저. 이리나 페트로브나! 당장 저격 활동을 중지하세요. 화를 내려놓고 투항하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이제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항쟁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나? 와라 클로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테니! 말로 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을 무력으로 제압하겠어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말란 말이다, 클로저! 이 정도로 포기할 항쟁이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이만 물러나주지. 하지만 기억해둬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유니온은 불평등이 그리고 억압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항쟁은 끝나지 않는다. 결코. 예상대로 된다. 보급품 있어. 유료지만. 계속
먹여주셨군요. 고마워요 요원님. 씨에씨에 놈들에게 한번 먹여주신 보답으로 저도 요원님한테 맛있는 걸 먹여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중화요리 수고하시는 요원님을 위해 내가 특제반들을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놀라운 맛이네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편의점 냉동만두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편의점? 냉동만두? 아, 안 돼요, 안 돼! 만두는 사람이 직접 빚은 게 최고라고요. 그런가요? 아직 한 번도 직접 빚어본 적이 없네요. 시간이 없다 보니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파는 음식만 먹게 돼서. 임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먹을 건 잘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자야 여기저기 튀어나온 미녀가 될 수 있다고요. 여기저기 튀어나온 미녀라니. 아,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런가요? 전 관심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해야 여기저기 튀어나온 미녀가 될 수 있는 건지. 언젠가 먹으면 여기저기 튀어나오게 되는 요리를 만들어내고 말겠어요. 저기, 그런 요리가 만들어지면 제게도 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요. 그 요리가 완성되면 당신한테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같이 여기저기 튀어나온 미녀가 되자고요. 자, 아무튼 다 드셨으면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실은 최서희 씨가 나한테 도시락 10인분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다른 분들에게 드릴 만두를 계속 쪄야 해요. 그러니 당신이 저 대신에 그분께 만두를 좀 배달해주세요.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어? 무슨 일이십니까? 샤오린 씨의 부탁으로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저 근데 정말 이걸 혼자서 다 드시려는 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위상력을 쓴 뒤에 열량을 곧바로 보급해야만 하는 체질이라서요. 그건 곧 위상력을 쓰시게 될 일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임무의 완수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는 제 임무에 관해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군요. 저희 감찰국은 유사시에 클로저가 돌발 행동이나 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막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김기태 의원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켰죠. 원래대로였다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출동해서 김기태 의원을 문책하거나 체포해야 했습니다. 김기태 의원을 체포하셔야 했다고요? 그렇다면 어째서 현장에 출동해 주시지 않았던 건가요? 신서울 사태의 버금가는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서울 사태가 진행되던 시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부 소속의 VIP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납치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위상력 강화 수술을 받은 그 테러리스트들은 일반 병력으로는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그 테러리스트라는 건 설마? 그렇습니다. 지금 공항을 습격하고 있는 베리타 여단이었습니다. 간신히 주요 인사의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그때는 이미 여러분 검은양 팀이 신서울 사태를 종결지은 다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당시 김기태 요원의 횡포를 막지 못했던 것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신경 쓰실 것 없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 신서울 사태 때의 일이 지금 선배님이 수행하고 계신 임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는 아직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적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임무가 완수되면 당신에게 가장 먼저 진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면 언제 한번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요? 갑자기 식사는 왜? 세간에는 선배가 후배에게 식사를 쏘는 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죠, 선배님. 저도 선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후배님. 그럼 저는 임무의 최종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도시락을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비 요원, 이렇게 훌륭한 후배를 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무 수고하십시오. 저도 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임무에 복귀하겠습니다. 중사, 아, 방금 전에 네가 저 스튜어디스 클로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데. 두 사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한 거야? 그분이 자신의 임무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부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으셨지만요. 그리고 나중에 밥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좋겠다. 나도 공짜 밥 먹고 싶은데. 나도. 은희 언니한테는 그런 선배가 안 계신가요? 없어. 난 특차로 특경대에 들어온 거라 나를 안 좋아하는 선배들이 무지 많아.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마침 잘 왔어. 너한테 부탁할 게 있었거든. 부하놈들한테 지시만 내리고 바로 부탁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같이 공항을 우란이가 열심히 달려준 덕분에 공생수들이 맥을 못 추게 됐어. 그래도 아직 공생수 몇 마리랑 테러리스트 몇 놈들이 활주로를 서성이고 있더라고. 네가 공항 외부에 가서 놈들을 쓰러뜨려주라. 기운내. 내가 네 등 뒤에 있을.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정도쯤이야. 보급품 있어. 유료지만. 계속. 반갑네. 정말 애 많이 써줬네. 자네 덕분에 테러리스트의 진압이 눈앞에 다가왔어. 이제 저들의 남은 전력으로는 램스키퍼의 탈출은 불가능할 거야.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아마도 저들은 이제 이곳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겠지. 저들은 이번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퇴로를 막아야 해요. 맞네. 놈들을 이대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돼. 다행히도 곧 램스키퍼의 수리가 끝날 것 같으니 램스키퍼로 제공권을 확보하고 자네와 특경대 대원들이 지상을 포위하면 놈들은 도가내든 쥐야. 완전 제압이 가능해지겠지.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램스키퍼가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재설치가 필요해. 또 재설치를 위해서는 나와 유정씨가 번갈아가며 램스키퍼의 메인 컴퓨터에 각자의 음성으로 설치 명령을 내려야지. 방금 전에 유정씨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설치 명령을 내리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는군. 이번에는 내 차례야. 잠시 실례를 해야 할 것 같군. 아직 적들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알고 있네. 그럼 아까 최서희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 그녀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했지? 선배님, 최서희 의원님은 곧 자신의 임무가 완수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랬군. 자넨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아직 그녀를 신뢰할 수 없네. 그녀가... 자, 그럼 난 이만 램스키퍼에 다녀오겠네. 곧 유정씨가 돌아올 테니 가서 인사라도 해보게나. 적들은 교활해. 방심하지 말게. 우리가 공합... 아, 실비야, 다녀왔어. 컴퓨터에 재설치 명령을 내리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그래도 이제 램스키퍼를 부상시킬 수 있을 거야.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무사히 재설치 명령을 내리시기만 하면 말이지. 램스키퍼가 발진하기만 하면 우리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베리타 여단은 도가내든 쥐가 되겠지. 손쉽게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거야. 이제야 적들을 제압할 수 있게 된 거군요. 이렇게 지친 건 처음이에요. 사람과 싸운다는 건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정말 피곤하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대로 램스키퍼가 무사히 발진해서 모든 게 원만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어쨌든 이대로 다음 임무를 하달해줄게. 램스키퍼를 발진시키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니 이 길로 폐쇄구역 외부에 출동해서 활주로를 완전히 정리해주렴. 적들이 도처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목표 확인. 차! 얍! 하!
폭풍이다! 예상대로 된 것 임무 수고했어. 또 봐. 아주 위험한 놈들이야. 방심하지 말자고. 가서 놈들아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죽지 마. 죽이지도 말고.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목표 확인. 얍! 버스 폭격사! 직속탄 생성! 예상대로 된다. 충성! 현장 지원이야. 계속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중성! 공항 경비대 대장 송은이야. 가서 놈들한테 매운맛을 보여.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급속한 생성! 전자의 폭풍당! 무릎 꿇어! 얍! 급속한 생성! 얍! 전자의 폭풍당! 임무 수고했어. 중성! 중화 요리의 진수를 보여드릴게요.
시에시에 고마웠어요. 반갑고. 대테러 기술 집 부탁해요. 양심은 수고하시고 날 좀 잘 봐주세요. 벌처 씨의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이번 매매 데이터도 컴퓨터에 등록해놓죠.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얍! 직속탄 세탁!
충성! 현장 지원이야. 또 봐. 적 수고 많았어. 이걸로 활주로는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 이제 언제든 램스키퍼를 끼울 수 있을 거야. 데이비드 씨가 컴퓨터에 설치 명령을 내리시는 대로 말이지. 적들, 자, 이제 제압작전은 거의 다 끝났어. 여기저기에 짱박혀있는 테러리스트 놈들을 끌어내서 붙잡기만 하면 정찰병 놈한테서 무전이 들어왔네? 잠깐만 기다려봐. 왜? 무슨 일이야? 뭐 재밌는 거라도 찾았어? 어?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큰일이야! 램스키퍼에서 설치 명령을 내리시던 데이비드 씨가 최서희 씨한테 쫓겨서 활주로로 도망치셨. 지금도 데이비드 씨는 최서희 씨한테 쫓기고 계시다고 해. 게다가 적들도 그 장면을 봤는지 건물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몰려나왔다고 하고. 네? 최서희 의원님이 데이비드 지부장님을 쫓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분은 곧 자신의 임무를 마무리 지을 거라고 하셨는데 왜 지부장님께? 일단 제가 직접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겠어요. 어디로 출동하면 될까요? 공항 외부로 나가면 돼. 얼른 가서 데이비드 씨를 구해줘. 죽지 마. 죽이지도 말고.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기운내. 내가 니...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이슬비야, 마침 잘 왔네. 최서희 요원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네.
어서 최서 요원을 막아주게. 제가 언제 지부장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부장님? 저는 다만 당신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데이비드 지부장님을 체포하시겠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선배님? 제가 조사해본 결과 대위상 안드로이드, 신형 인어포탈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주도했던 건 데이비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완성된 안드로이드와 인어포탈에 관한 기술을 빼돌려 테러리스트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당신이 지난 신서울 사태를 뒤에서 조정하고 모든 죄를 전임 지부장에게 떠넘겼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증거도 확보해뒀습니다. 이제 당신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죠, 데이비드 지부장님. 미안하지만 응해줄 수 없겠군. 대체 무슨 증거를 확보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건지는 모르겠네만 틀림없이 날조된 증거일 거야. 나는 그리고 만일 그 증거가 날조된 게 아니라 해도 어쨌든 자네에겐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네. 일개 요원 주제에 신서울 지부의 최고 간부인 나를 체포할 순 없단 말일세. 죄송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를 유니온 총본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본부는 당신을 즉각 체포하라는 명령을 제게 내렸습니다. 총본부의 명령은 신서울지부 지부장의 명령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만일 계속 불응한다면 무력을 동원해서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본부의 늙은이들이 나를 체포하라고 했단 말이지. 역시 그 늙은이들 처음부터 나를 의심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앞에서는 지부장 자리를 내주면서 나를 방심시키곤. 미안하지만 내 대답에 변함은 없네, 최서인이. 나는 그렇다면 당신을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을 통원해서 말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그 전에 이걸 한번 멋져보게나. 이럴 수가... 이건 위상력이야. 역시 아직은 힘을 조절하기가 어렵군. 이 힘은 틀림없는 위상력이야. 어떻게 지부장님이 위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지? 게다가 선배님을 공격하기까지 하다니. 글쎄, 어떻게 된 걸까?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보게나. 친절하게 설명해줄 시간은 없겠어. 내게는 이제 시간이 없어졌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네들과 함께해서 꽤 즐거웠어. 그럼 나는 이만 실례하지. 설마 정말로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우리를 배신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예상대로 된다. 임무 수고했어. 오바. 적들은 차원종 이상으로. 언니, 상황은 보고 계셨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부장님이 위상력을 써서 최소의 요원님을 공격하다니. 침착하고 잘 들으렴.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베리타 여단과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 그럴 수가. 말도 안 돼요. 나한테 직접 설명을 듣기보다는 이걸 보는 게 나을 거야.
최서희 요원이 공격을 당하기 전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내게 전달해줬어. 그리고 너를 위해 영상을 남겨줬고 지금 그 영상을 재생시켜줄게. 이슬비 요원, 그리고 김유정 부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테러리스트와의 내통 혐의와 유니온에 대한 반역 혐의로 데이비드 지부장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행해오던 임무는 바로 데이비드와 테러 조직이 한패라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서울 사태가 발생했을 때 테러 조직이 정부의 주요 인사를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정부 인사의 구출을 위해 출동하게 됐고 그 결과 김기태의 전횡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 한편 이 일의 흑막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오랜 조사 결과 저는 데이비드 지부장이 의심스럽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신서울 사태로 인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이득을 취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테러리스트들을 사주해서 정부 요인을 납치시킴으로써 감찰국이 신서울 사태에 개입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신서울 사태를 뒤에서 조작한 것도 전 지부장이 아니라 데이비드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그는 배후에서 신서울 사태가 발생하게끔 사람들을 조종하고 모든 책임을 전 지부장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전 지부장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데에도 데이비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부장님이 설마 그런 짓을... 하지만 제게는 심증만 있을 뿐 이렇다 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저는 베리타 여단이 공항을 습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데이비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이번 공항 습격의 배후에도 데이비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테러리스트와 데이비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분을 위장하고 공항에 잠입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임무를 숨겨왔던 건 제 임무의 내용이 데이비드에게 알려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검은 양 팀에게는 제 임무 내용을 밝히고 협조를 구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게 이 임무를 하달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이 일을 검은 양 팀에게 함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에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테러 진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테러 진압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던 것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러서 저는 마침내 데이비드 지부장의 개인 노트북에서 감찰국의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결과 신서울 사태와 이번 공항 습격에 대한 계획서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또 데이비드가 램스키퍼의 시스템에 손을 대서 보호막 생성이 안 되게끔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마침내 그가 베리타 여단의 대장인 이리나와 은밀하게 나눈 통신 내용까지도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근거로 데이비드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슬비 요원 그리고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 건지 여러분의 동료이자 상관이었던 그러면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녹화된 영상은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팀을 만들고 최서희 요원이 보내온 증거 파일들을 확인해볼게. 내게 조금만 시간을 주렴. 파일들을 확인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부탁이야. 잠시만 날 혼자 있게 해주렴. 가서 적들을 제압해주세요. 같이 공항을 구하자고. 덤으로 공항 음식점들도. 죽지 마. 죽이지도 말고.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로 데이비드 씨가 테러리스트들과 한편이었나요? 현재 증거 자료들을 유정이 언니가 검토 중이세요. 검토를 끝내실 때까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어요. 데이비드 씨는 테러리스트들을 물리쳐주신 영웅이라고요. 그런 그분이 테러리스트들과 한패였다니. 그럴 리가 없죠. 암! 억구 말고요. 린 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섣불리 결론을 내릴 단계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러난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만일 증거가 사실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분을 믿는다고요! 틀림없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현재 종적을 감추신 상태예요. 그분이 내통을 했든 안 했든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야 해요. 그래요. 혹시 테러리스트들한테 붙잡히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비드 씨를 찾아보세요. 김도윤 씨한테 가보세요. 그분이 가진 장비라면 데이비드 씨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시에 고마웠어요. 많이 저기요. 소식 들었어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진짜로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하죠? 그분은 제 밀수 혐의를 벗겨주고 램스키퍼 수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셨다고요. 김도윤 씨, 지금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아, 미안해요. 사과할 테니 때리지는 마세요. 노려봐서 죄송해요, 김도윤 씨. 저도 신경이 좀 날카로워진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면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번 신서울 사태 때 미숙이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에 연락해 출동 허가를 받으려고 했어요. 걔는 그때 비번이었거든요. 하지만 본부에서는 출동 허가를 내려주는 대신 신서울에서 이탈해서 다른 도시를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때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는 데이비드 지부장님이셨다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역시 그분이 수상하긴 하네요. 의도적으로 신서울 사태를 키우기 위해 다른 클로저들의 출동을 막은 걸지도. 그리고 그 신서울 사태의 책임은 전부 전 지부장에 파버리시게 됐어요. 그 결과 데이비드 씨는 지부장 자리에 오르게 됐고요. 어쩌면 지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반대 파벌을 제거할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껏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작해서 자칫하면 확실히 그 점이 이상하긴 하군요. 아무튼 간에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데이비드 씨가 위상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들어서 곧장 레이더를 이용해서 데이비드 씨의 현재 바로 좌표를 전달해 드릴 테니 송은이 아, 저 그리고요 힘내라고요. 나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이번 매매 데이터도 컴퓨터에 등록해 놓죠. 적들은 김도윤 씨의 레이더가 데이비드 씨로 추정되는 위상 능력자의 반응을 포착했대. 지금 막 좌표를 전달받은 참이야. 이제 네가 가서 그분을 모셔와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물론 데이비드 씨에 관해서 말이야. 같이 곡 얘기는 나도 들었어. 데이비드 씨에 관한 거 말이야. 그분이 테러리스트와 한패였을지도 모른다며? 그리고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말이야. 아직 그렇다고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언니.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데이비드 씨는 자기가 위상 능력자라는 걸 숨겨왔어. 그 결정적으로 우리 앞에서 행방을 감춰버리셨고 말이야. 확실히 데이비드 지부장님의 행동이 납득이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는 건 너무 성급해요, 언니. 침착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데이비드 씨와 싸워야 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때가 되면 넌 망설이지 않을 자신이 있니?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난 말이야, 자랑은 아니지만 어제까지 친구였던 녀석과 적이 돼서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 실제로 이번에도 그랬고 말이지. 물론 나도 이 상황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난 이번 그러니까 너도 최악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맞아. 하지만 최악의 경우 데이비드 씨는 너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공격을. 데이비드 씨는 위상 능력자야. 자칫 잘못하면 너도 최서희 씨처럼 될. 그러니 절대로 방심하지 마.
김도윤 씨가 보내온 좌표에 의하면 데이비드 씨는 현재 공항 폐쇄 구역에 있어. 방심하지 말고 죽지 마! 죽이지 정사! 죽지 마! 죽이지도 말고! 벌처스의 엘리트 사원 김도윤이에요. 이번 매매 데이터는 컴퓨터에 등록해놓고 중화요리의 진술을 보여드릴게요. 가서 나쁜 놈들을 혼내주세요. 목표 확인.
무릎 꿇어. 임무 수고했어. 계속. 반갑군. 어서 와요. 데이비드 지부장님의 소재는 파악하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아직이에요. 적들의 방어 태세가 생각보다 견고해서요. 그랬군요. 어쨌든 이걸로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데이비드 지부장은 자진해서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의도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에서 한 행동은 아니겠죠. 역시 그분은 테러리스트와 결탁하고 있었... 대테러 기술 지원이 필요한가요? 데이비드 지부장은 평소 저희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죠. 특히 대위상 안드로이드의 제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연구소에도 수시로 견학으로 오셨고요. 저는 그게 단순히 안드로이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일 그분이 테러리스트와 결탁한 거라면 처음부터 테러리스트의 전력으로 안드로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개발을 지원해 주셨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게 사실이라면 안드로이드 생산 플랜트의 구축에도 관여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설마 이런 식으로 그분을 의심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과 확보된 증거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실제로 데이비드 씨가 테러 조직과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많은 의문이 해결돼요. 테러리스트들이 칼바크의 가방이나 이너포탈 같은 유니온이 엄중히 관리하고 있던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나 우리의 작전을 한 발 앞서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네요. 그건 그렇긴 하지만 적의 대장인 이리나는 데이비드 지부장님을 원수처럼 대했어요. 그런데도 정말 이리나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한편인 걸까요? 우리를 방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서로 원수지간인 척 행세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와 사는 이야기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말로는 데이비드 지부장을 학살자라고 불렀지만 그런 주제에 데이비드 지부장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납치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니온 신서울지부의 지부장을 암살하거나 납치했더라면 훨씬 쉽게 상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데이비드 지부장이 의심스러워지는군요. 또 같은 맥락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진짜 목적도 의심스러워졌어요. 진짜 목적이 의심스러워졌다고요? 테러리스트들은 지금까지 램스키퍼의 탈취가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지부장이 그들과 한패였다면 굳이 이런 거창한 일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애초에 램스키퍼의 관리 권한을 가진 건 데이비드 지부장이었으니까요. 결국 테러리스트들이 램스키퍼를 노린 건 그러면 대체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테러리스트들과 당신은 계속해서 적들을 상대해주세요. 즉시 당신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겠어요.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임무 수고했어. 계속 수고해. 적들은 차원족. 슬비야. 언니, 표정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신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 최서희 요원이 보내온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봤는데 자료의 내용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어. 그는 지난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했고 모든 책임을 전임 지부장한테 떠넘긴 거야.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입막음을 위해 전임 지부장을 살해하기까지 하다니. 도대체 왜? 왜 그분이 이런 짓을 하신 거지? 혼란스러운 모양이군, 요정씨.
무전기가 제멋대로 무전 재킹이야. 데이비드 지부장님? 예슬비앙도 같이 있었나? 뭐 상관없어. 데이비드 지부장님, 대답해 주세요. 정말 지부장님이 신서울 사태를 배후에서 주도하신 건가요? 그리고 이번 공항 습격도 지부장님이 베리타 여단을 사주해서 벌인 일인 건가요? 정말로 당신은 우릴 배신하신 건가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유정씨. 설마 유정씨가 날 배신하고 속일 줄이야. 유니온의 늙은이들 역시 간교한 자들이야. 앞에서는 램스키퍼를 내주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유정씨를 이용하다니. 잠시 후에 다시 연락하겠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게, 유정씨. 어서오세요. 브리핑을 해드리죠. 이걸로 분명해졌구나. 데이비드 지부장님은 그분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모두 우리 팀의 기대가 많다는 이야기도 함께 언니 말씀해주세요. 정말로 그 블랙박스를 뉴욕까지 운반하는 게 언니 임무였나요? 뉴욕 총본부에서 램스키퍼에 있는 블랙박스를 떼어내서 다른 요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청문회나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거기까지는 정말로 믿었는데. 냉정해지셔야 해요, 언니. 그분은 이제 우리의 적이에요. 미안하구나, 실비아. 언니, 부디 냉정해지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부탁이야, 제발. 잠시만이라도 좋으니 혼자 있게 해줘. 부탁이야. 가서 적들을 제압해주세요. 수고하시고 날 좀 잘 봐주세요. 대테러 이슬비 요원, 실은 김유정 요원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했 결국 일이 이렇게 되... 네, 정말로 유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적들이 램스키퍼의 자폭장치를 가동시킬 거예요.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유정이 언니는 이제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걱정 마요, 이슬비 요원. 김유정 요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냉정한 분이세요. 이제 알 것 같군요. 김유정 요원이 내게 왜 이걸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는지를요. 당신이 이걸 김유정 요원에게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 물건인데요? 지난 작전에서 당신이 모아온 인공성대를 개조한 물건이에요. 특정 인물의 음성을 성문까지 완벽히 모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인물이란 다름 아닌 데이비드 지부장이에요. 네? 그분의 목소리를요? 어서 이걸 김유정 요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그러시는 김에 이 말도 전해주세요. 우리를 배신한 그 남자에게 꼭 한 방 먹여주라고. 부탁해요. 양심 없는 과학을 버려주세요. 적들은 차원... 왜 그러니, 슬비야?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그랬잖니? 정도현 씨가 이걸 언니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전원도 있었어요. 우리를 배신한 그 남자한테 꼭... 이건 드디어 완성됐구나. 뭐가 완성됐다는 거지?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언니! 데이비드 지부장님! 타임 리미트야. 블랙박스의 위치를 말해. 그러지 않으면 공항 전역에 미리 준비해뒀던 신경가스를 살포하겠어. 하지만 그랬다간 당신들도 폭발에 휩쓸릴 거예요. 걱정 마. 나와 일이 나는 위상 능력자니까. 지금부터 살포할 가스는
무능력한 일반인에게만 통하는 가스거든. 가스로 귀찮은 인간들은 모두 죽여버리고 남아있는 검은 양팀을 처리한 뒤 여유롭게 블랙박스를 찾는 것이 효율적인 작전이지 않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당이었군요, 당신. 한때나마 당신을 믿었던 내가 정말 바보 같네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말해. 난 당신이 고통 속에서 죽는 건 원하지 않아. 좋아요. 가르쳐드리죠. 언니! 현명하군, 유정씨. 자, 어서 말하라고. 화이트팽의 블랙박스는 지금 어디에 있지? 블랙박스는 지금 신서울의 어느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요. 애초에 나는 그걸 공항에 가져오지도 않았다고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지? 당신이 그걸 뉴욕으로 가져가기 위해 이곳 공항까지 가져왔다는 건 알고 있어. 그게 유니온의 늙은이들이 당신에게 내린 명령이었잖아. 물론 그랬죠. 저는 다만 명령을 무시했을 뿐이에요. 공항에 가져온 건 미리 준비했던 가짜 블랙박스였어요. 그리고 그 가짜 블랙박스를 공항에 가져온 뒤 틈을 봐서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보 같군. 그럴 리가 없어. 당신한테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잖아. 유니온 총본부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당신한테는 없어. 아니요, 있어요. 당신의 정체를 알아낸다는, 진실이 뭔지 알아낸다는 이유가 말이에요. 당신은 나를 너무 얕봤어요. 나는 신서울 사태 이후로 그 사태를 일으킨 흑막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죠. 어떤 각도에서 봐도 가장 의심스러운 게 당신이라는 사실을요. 그 와중에 총본부에서 당신에게는 비밀로 하고 블랙박스를 운반해오라는 명령이 내려왔죠. 거기서 눈치를 챘어요. 유니온 총본부와 당신이 블랙박스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도박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만일 당신이 정말 배신자이고 블랙박스를 노리는 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가 뉴욕으로 이송되는 걸 막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던 감찰국의 최서희 요원과 미리 접촉을 해뒀어요. 저는 그녀에게 부탁을, 아니 임무를 하달했죠. 데이비드 지부장이 정말 배신자인지 아닌지를 조사해달라는 임무를요. 최서희 요원은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줬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제가 내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건가, 유정씨? 그 반대였어요.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명령 위반으로 총본부한테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내 믿음을 완전히 배신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검은 양팀의 아이들까지도요. 데이비드 지부장님, 아니 데이비드, 당신은 이제 우리의 적이에요. 유니온은 총력을 기울여서 당신을 체포하겠어요. 당신이 내 생각보다 영리하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그런 말로 나를 협박해봤자 무의미해. 협박은 무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나를 화나게 한 대가로 지금 즉시 가스를 살포시키겠어.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는 램스키퍼가 있으니까요. 램스키퍼의 사람들을 태우면 가스에 중독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내 목소리로 시스템 재설치를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막 당신의 음성을 완벽히 모방할 수 있는 인공성대가 완성됐어요. 제가 미리 발주해둔 물건이죠. 이걸 이용해 시스템 재설치를 명령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램스키퍼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죠. 자, 이젠 우리가 당신들을 협박할 차례예요. 지금 즉시 투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램스키퍼의 주포로 당신들이 위치해 있는 폐쇄구역을 증발시켜버리겠어요. 처음부터 놀아나고 있었단 건가? 유정씨, 나한테 있어서 블랙박스의 위치를 알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을 붙잡아서 고문하는 거였어. 내가 그러지 않았던 하나의 이유는 당신을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젠 나도 방심하지 않겠어, 유정씨. 이번엔 그럼 이만 실례하지. 또 보자고, 유정씨. 우리가 공항을 탈환해야만 해요. 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미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처음인 것 같아.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해본 건. 설마 그 상대가 데이비드 지부장님이 될 줄이야.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계셨던 거군요, 언니는. 데이비드 지부장이 신서울 사태의 흑막이라는 걸. 그리고 그가 테러리스트와 한통속이라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증거가 없었어. 함부로 말할 단계가 아니었지. 신서울 사태가 종료된 뒤 나는 독자적으로 신서울 사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데이비드 지부장, 아니 데이비드 리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서희 요원을 알게 됐고. 최서희 요원은 신서울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지. 우리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고, 데이비드가 흑막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기로 뜻을 모았어. 그때 마침 총본부에서 블랙박스를 운반해오라는 지시를 하달해왔지. 데이비드 리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지시와 함께 말이야. 나와 최서희 의원은 눈치챘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총본부의 간부들이 블랙박스를 원하고 있고, 데이비드 역시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보기로 했어. 일부러 데이비드에게 정보를 흘린 거지. 그가 정말 흑막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블랙박스를 확보하려 들 거라고 판단한 거야.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됐지. 데이비드가 블랙박스를 수중에 넣기 위해 무력 행사를 감행했으니까. 솔직히 테러 조직을 동원해 공항을 점거하는 만행까지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야.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사실은 데이비드가 위상 능력자였다는 사실이야. 미리 알았더라면 최서희 요원 혼자서 그를 체포하게끔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언니는 강한 분이세요. 저는 설령 의심이 생겼다고 해도 언니처럼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한때는 정말로 무너질 뻔했어. 의심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게 까마득해지더라. 하지만 네 얼굴을 보고 나니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데이비드는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까지도 배신한 거야. 이 길로 증거 자료들을 유니온 총 일단 그에게 항복을 권고하기.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도주하기 이슬비원, 지금 즉시 출동해. 힘든 임무라는 건 알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그분은 검은양 팀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이셨. 그런 분을 체포해야 한다는 게 정말로 유감스럽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좋아. 그럼 공항 폐쇄구역에 출동해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고 데이비드를 체포하는 거야. 방심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대테러 적의 기술력을 얕잡아보지 마세요. 정말 시에시에 고마웠어요.
작전 개시. 적을 선별합니다. 임무 수고했어. 종성! 잘 가! 작전 개시. 적을 선별합니다. 야!
것만 한다면 이길 수 있어.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충성! 현장 지원이야? 충성!